네, 그러면 드디어 솔성주를 갑시다! 갑시다! 미술랑 약간 달달한데요, 향이? 비 온 날 아침에 딱 나가면은 그 잔디. 젖은 잔디 향 있잖아요. 그 향 나는 것 같아요. 짠! 엄청 가벼워요. 끝에 향이 이렇게 좀 혀에 남는 것 같아요. 풀향이. 달달하게. 달지 않고? 시지도 않고? 그냥 되게 깔끔하고 끝에 조금 떨로만만 남고 향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그 꼬막 무침? 뭐 이런 거랑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꼬막 무침이 약간 매콤하잖아요. 그런 것보다 진짜 약간 생선류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되게 깔끔함? 맞아. 가벼움? 왜냐면 향이 되게 은은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조금 간이 센 음식이랑 먹으면은 이 향이 좀 울리는 것 같아요. 깔끔하면서 떫은 맛이랑 연어초밥에 이 약간 눅진하면서 고소한 요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 너무 행복해요 오늘. 오랜만에 이렇게 푸짐한 상차림으로 아 정말 술을 마시니까 네. 어? 왜요? 안 보셨나요? 아 봤는데! 봤어요! 다 봤어요! 그리고 술 담화가 좋은 게 그 스토리를 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사실은 뭐 야 이거 유명한 술이래 그냥 막 신기해 막 이렇게 먹으면 그냥 그러고 마는데 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청와대에서 선물로 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는 게 대상에 빛나는 술 담솔 소울 주세요 소울 담솔 오 향이 엄청 좋아요.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. 원래 저는 증류주를 좋아해요. 아까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대나무 통술 같았고요 저는 이거 담솔 같은 경우는 되게 신선한 향? 솔향이 이게 더 나는 네, 솔향이 나는 거? 짠! 어. 맛있죠? 와 진짜 맛있네요. 대박! 풍미가 대단하다. 네, 풍미가 엄청 돌아요, 입에. 향이 확 차요. 와, 그 풍미가 너무 좋아서 진짜 언더락으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? 그죠? 이거 웬만한 위스키만큼 향이 강해요. 와우. 계속 마셔보고 싶어요. 아, 너무 깔끔하다. 저는 딱 느껴지는 게 우선은 약간 아까 그냥 샷을 먹었을 때 풍미? 보다는 풍미 갑자기 확 사라졌어요. 맞아, 맞아. 맞아. 저도 풍미가 확 사라지는데 그 대신에 역시나 끝에는 다시 또 돌아와요. 풍미가 돌아오는데. 근데 확실히 이 술을 그냥 샷으로 먹는 게 훨씬 맛있긴 할 것 같아요. 그 느낌이 약간 이 그냥 샷으로 마시는 거는 되게 화려하고 막 섹시한 느낌? 근데 약간 왜 자연 속에 있는 섹시한 거 있잖아요. 아마존, 아마존 이런 느낌?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려한 게 갑자기 확 심플해지면서 사자님 정글에 있을 때는 다 빨개 벗고 너무 멋있잖아요. 멋있으면 바보가 되잖아. 맞아 맞아. 다 껴있고. 맞아. 그거네. 맞아요. 진짜 요거는 샷 정말 추천합니다. 저희 아버지는 저랑 좀 비슷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놀고 막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근데 그냥 이 술 되게 선물 드리고 싶은 느낌이 확 드네요. 술담화 서비스 중에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술담화 서비스가 이렇게 박스로 구입한 술은 재구매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. 이건 한번 사고 싶어요. 솔송주가 연어초밥이랑 되게 잘 어울렸으면 얘는 장어초밥이랑 먹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좀 느끼하게 약간 고기류 그러니까 고기류랑 먹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는 벌써부터 약간 알딸딸해요. 아직 멀었어요 언니! 일어나! 아직 멀었다고요? 이제 시작 아닌가요? 영상 마무리도 어떻게 되는 거야? 다 마셔야지 끝나는 거예요? 저희가 미술랭 찍으면은 끝나고 술을 더 많이 마시거든요. 미술랭은 건전한 음주 문화를 지향합니다! 미술랭